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카인데 저녁 안 먹고 오늘 막 도착했다고 해서 저녁 같이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영어 선생님 한국에서 4년 일하고 있고 오늘 영어 선생님 10 days. 10 days. So I didn't plan. You didn't plan, just came? Yeah, I just came. So I just quit my job. Actually, I got fired though. What's the reason? It's same day they fired me and Korean teacher. Yeah. Put two jobs into one job, like saving money. Yeah, why? Yeah. Why did you come here? Like, why did you decide to come Mongolia? To Mongolia, because I wanted to travel Mongolia. Really. 여기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어요. 광장에 몽골 노래 나오면서 분수 이렇게 슝슝슝슝. 뭐지 방금? 방금 뭐지? 뭐? 비. 아니 방금 누가 나 여기 터치하고 갔어. 몽골 사람이. 같이 나갔어? 네. 몰라. 뭐 묻혔어? 마약 아니지? 몽골은. 무서워. 밤에 보니까 더 멋있어. 이제 주방 나가주세요. 야 그. 주방 마감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다 문 닫으면 어떡하지? 편의점? If you look at their face, you can't really recognize if they're Korean or Mongolian. Yeah, actually, I'm not sure. 면을 직접 보고 수타 맛있겠다. 냄새 좋다. 그거 안 들어가? 이거 비트루트. 이거 안에서 피자가 나와? 그런 거 같은데? 맞네. 밑에서 나오네. 한 24시간이야? 그런 거 같은데? 15분 안에 나온대. 대박. 이렇게 시킨다고? 말도 안 돼. 한국에도 이런 게 없는데? 이건 하이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없으니까 잠깐 뭐 자르는 대로만 앉아서 네. 네, 뭐 좀 자르고 나오면 바로 뭐 옮겨드릴 수 있다고. 방금 그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자기가 아는 클럽에 초대해줬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 처음 만난다는 게 이해가 됐어. 그냥 뭐 분위기만 좀 확인하고 나오는 거 같다고. 뭐? 클럽에 잠깐 경험하러 왔는데 안에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옷차림 보여줘야지. 옷차림이 요래가지고 빻고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안에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지 뭐 유튜브? 아 유튜브는 뭐 올려도 되는데 네. 근데 뭐 한국 가서 뭐 이게 이상하게 아 이상하게 안 올릴게 좋게 올릴게요. 아, 네. 그래서는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 보이는데? 에. 여기 한국 클럽이랑은 다르게 헌팅보다는 그러니까 춤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새벽 3시인가? 네. 3시 다 돼가고 있고 아침 빵 사고 내일 힘들까봐 레드불 사고 집에 가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봐요. 오늘 아침입니다. 오 맛있어. 먹어봐. 배고파서 먹어. 잼 달린 빵도 있어요. 오늘 피곤해가지고 이거 마셨는데 효과는 이따가
몇 시간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출발했습니다.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울란바트르에서 몽골식 메이크업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걷다가 뭐 살롱 같은 거 나오면은 메이크업 한번 받아보고 오늘 오후에는 결혼식에 그 메이크업으로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 이런 게 좋다니까. 그냥 막 랜덤으로. 근데 나는 원래 혼자 막 어차피 혼자 가면은 내 맘대로잖아. 근데 누구랑 같이 가면은 아 신경 쓰이는 거. 아 누가 같이 갔으면 일단은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그래요? 큰 틀이라도. 왜냐면은 미안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 미안하고 괜찮은데 나는. 할로 샌메노. 이런 거 애기들 모빌해주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애기들 아니어도. 애기들 아니어도. 너무 예쁘다. 하나는 나 가지고 친구들 주려고 이렇게 골라봤어요. 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못생겼어. 어머 셀프 예쁘다. 겨울에 딱 신기 좋은 것 같아. 뒤에도 괜찮다. 아 이런 거 여행 가가지고 딱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토토로 보자. 이거는 35,000 초대리이거든요. 너무 이뻐. 아, 너무 귀여워. 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해볼까? 어때요? 예뻐요?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괜찮네. 아 잠그는 게 없다. 양을 문 낙 늑대인가? 다리가 물렸어. 귀여워. 이건 도대체 What is this? Fly? 아 새. 오 이거 새집이래요. 서울의 거리 한국어로 써 있어요. 샌메노 런치 메뉴 중에 하나. 아 점심 커피. 아 샌드위치. 기념품. Four animals. Four animals. This one is horse and camel and. This is sheep and this is cow. Yeah. How do you know which one is from? Oh, okay. This one is horse. Different shape. Different shape. Oh. Yes. Wow. I am him. I am him. Get it. 나 많이 못 본 것 같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세일하네. 샌드노. 이런 거지. 이거 어디다 하는 거야? 어깨에다가. 어깨에다 이런 데 다른 데가 있나? 예뻐요? 괜찮다. 사진 잘 나오겠다. 나 지금 옷을 빠진 것 같아. 아, 이거 사도 되겠네. 이거 사도 되겠네. 아 이거를 사고 갔어요. 난 추워서 덜덜 떨었는데. 한국? 네? 네. 아 그럼 만든 거는 여기서 만든 거예요? 아 여기서. 여기 안에서? 아 진짜요? 진짜요. 자 한번 봐도 돼요? 우와. 그 천이 한국에서 갖고 온 거고 만든 건 여기서 만든 거예요. 와 오 멋있다. 신기해 신기해.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 조금? 그 옛날에 네. 아 있었어요? 한국에? 이랬어요? 인데 대관 야뭐 그렇게 막 돈
전 아, 너. 몸무게 되고 문제라는 거지. 네, 뭐야. 우리는 체중계가 있지만 저긴 체중계가 없나 봐. 아. 지금 집집마다. 아. 그렇다고 우리가 집, 우리가 그렇다고 길에서 아무리 집에 체중계가 없어도 재질 낫잖아. 체중계 몸무게 재고 돈 달래. 애기가 화냈어. 몸무게 되는 거라고. 몸무게 되는 거. 여기 크리스라고. 한국에서 교수님? 하시는 분 맞죠? 한국어 교수님이세요? 영어, 아, 영어 교수님. 자전거로 여행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반가워요, 만나서. 네, 안녕하세요. 혼자서요? 네. 그러면 침장, 텐트 이거 다 네. 메고. 아, 메는 거 아니고, 그. 필요한 거 다. 이게 다예요? 이거 네. 없어요? 이거 없어? 네. 우와. 침낭도 없고 텐트도 없을 것 같은데?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예요? 네. 앞에 그 까만색 드라이백 같은 거 방수 가방 있고 거기 안에는 텐트, 침낭, 매트, 허락, 카메라 가방이고 여기 주황색은 저기 비자켓 바람막이 허락 네, 안에는 물, 물, 옷 옷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코펠 냄비, 가스, 음식, 그리고 여기도 음식이었어. 과자랑 음식.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몇 번 해봤어요? 아,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네. 어디? 첫 큰 여행은 그 미국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2주 정도. 아시아, 그 대륙. 태국에서 이스탄불까지 2년 동안 자전거 타고. 이 맞으면서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마을 들어가서 마을마다 슈퍼 있어요. 슈퍼에서는 사실 제가 주로 먹었던 거는 참치 한국산 참치였어요. 참치랑 파스타 그거 다 챙겨서 한 2-3일 정도 그거만 먹고 다른 마을 가면은 다시 마을 타고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구경하려고. 구경하려고. 이런 거 되게 되게 예쁘고 이런 것도. 이런데 맞아. 아름다웠어. 동네 아이들. 동네 아이들. 조사하러 왔어요. 캠핑하는 거는 그냥 괜찮아.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네. 여기는 한국 주민이라는 거 잘 없더라고요. 앞으로 또 여행할 계획 있어요? 아 거의 1년에 한 번씩 자전거 여행 가려고. 한국도 해봤어요? 한국 엄청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안에서 속초까지 부산 속초 부산 거 얼마예요? 좀 비싸요. 글쎄 한 400만 원 정도? 400? 와 아 여기도 물바다야. 징기즈칸이 하나 써! 오셨네요. 결혼식 가고 있어요. 너무 웃기다. 잠이 잠이야? 어. 위에 그리 이로. 전화번호 아니야? 저 건물 전화번호요? 어, 건물에 있는 전화로 전화번호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안 받네. 어떡하지? 나 바지 갖고 가야겠다.
리지 팔라스에 이제 결혼 꽃하러 가야 되는데 다리를 못 건너는 상황이 돼서 차를 하나 타서 건너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냥 갈 수 있겠는데? 여기? 옆으로? 여기 옆에 경사가 있어서 좀 괜찮았어. 먼저 가시죠. Ladies first. Okay. Ladies first. 저분도 저거. 네? 걸음돌 뭐? 타? 타라고요? 미션 한 번. 예, 네, 그냥 walk walk. 아이 뭐야? 에이 겁쟁이. 고맙다고 전해줘. 빨라. 우리 꼴 어떡함. 결혼식 이러고 왔네. 저희 VIP 같은 가장 가까운 석에 앉았어요. 되게 민망하네. 몽골의 흔한 애기. 신장 쪽은 아랍 분들도 인맥 있어서 오셨다고 하네요. 에덴 그리고 몽골 술도 있고. 예쁜데 더 싫은 거야. 저기 마요주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시는 거야? It's one round? 니가 얘기하죠. 아 이거 한 입 먹고 이렇게 돌리는 거래. 나스타일 너가 알콩 만들었다고 뭐라고 했잖아.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진짜 뭐가 더 먹어? 어? After drink it's from, yeah, it's from me and your group. Oh, your group? Yeah. It's ready. Oh. Yeah. 맛있다. 이거 새로 맛있다. 내 죽을 때 없쇼. 맛있어야. 두소. 자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고 몽골 사람들 되게 착해가지고 친절해서 덕분에 진짜 여행도 잘 다닌 것 같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저희 택시를 예약해가지고 빨리 구경백화점 가서 기념품 사고 얼른 돌아올 거예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어제 비 온 거 믿기지 않네 진짜. 아 너무 재밌었다. 이상은 제가 알던 외형한테 비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했는데 하는 게 오히려 더 돈 절약하는 거. 말꼬리를 상징하는. 나 머리 생겼어.